애매하고 힘든 작업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할건 별로 없는데 굉장히 신중히 기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기장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대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는데 지금 이걸 떼어내고요. 이 선을, 절개선을 없애고 이걸 그냥 펴면은 이 정도 폭이 나와야 되는데 폭이 안 나오거든요, 기장이. 펴면 기장이 너무 좋은데 짧아요, 여기까지. 이폭 기장으로, 이 기장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걸 뜯어내 달래요. 뜯어내고 이 선을 뜯어내고 나서 그대로 곡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기장을 잘라가지고 이 기장이 지금 보면은 8인치, 이 기장 한 8인치 나옵니다. 8인치가 나오는데 접혀 들어가는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이 모양을 라운드로 일자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해서 8인치가 올라가게끔 이렇게 올라가게끔 해서 그대로 이 라운드는 접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처지지 않고 이 라운드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8인치가 올라가가지고 만들어 달라는데 이 선을 지금 잘라낼 거예요. 절개해가지고 이것을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 폭을 여기를 잘라내면 쭉뺑 둘러서 이렇게 잘라내면 양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접어서 넣어가지고 더블로 해서 일자로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이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대충 해야 될것 같으면 대충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터진 부분도 같이 이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터진 부분 같이 이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말하면 뭐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8인치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8인치, 여기도 8인치. 8인치면 여기죠? 이렇게 일자로 올릴 거예요. 이 폭이 얼마나 되나요? 한 12인치 정도 됩니다. 12인치. 그러면 여기 밑에서 잘라가지고 그대로 8인치로 올리겠습니다. 라운드는 여기는 거의, 여기도 라운드도 좀 접어줘야 되겠죠. 밑에 박을 때게. 일단 손으로 떠가지고 봉쪽으로 박을 거예요. 이것도 좀 깨요. 많이는 안 됐어도 몇년 됐어요. 그래서 봉쪽으로 막 박아놓으면은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좀 이렇게 열기설기 해가지고 손으로 해가지고 봉쪽이 땀수를 늘려서 그냥 이렇게 박겠습니다. 땀수를 이빨에 늘려가지고 일단은 손으로도 할수 있게끔 집에서도 한다면 손으로 해도 되거든요. 손으로 해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일단 이것은 뜯겠습니다. 잘라내고 뜯어내고 이어주고 여기서 기장을 잘라내려면은 우선 뜯어내야 되겠잖아요. 우라를 먼저 뜯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떼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놓고 박아야 되겠죠.
그거 정확하게 따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앞판이고, 여기가 뒷판이고. 그러면 이 나온들을 패턴을 떠내가지고, 원판에서 이걸 박아가지고, 잘라내서 위에다 놓고 그려가지고, 바꿉니다. 그러면 이걸 잘라내야 바꿨죠. 먼저 기장을 먼저 잘라내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롱을 대고 스텝을 주면 안 됩니다, 절대. 이게 할 때는, 절대 스텝 주면 안 됩니다. 스텝 주면 절대 안 돼요. 이제 잘라내야 되니까 일정하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못되는 거. 턱을 잘라내버려야 돼요. 턱이 있으면, 양쪽에 턱이 있으면, 더 투박하잖아요.
고기를 먼저 회를 완성을 해주고 일단 끓여서 넣고 그리고 위에로 가야 되겠죠. 여기 위에를 만들어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여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부터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휘어졌잖아요. 여기는 이제 봉지를 박을 때 반드시 박을 거예요. 박는데 우선 박기 전에 바늘로 좀 제가 해가지고 그냥 봉죽을 박아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박아도 되는데 따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바늘로 쭉 씻혀가지고 봉죽을 박겠습니다. 이렇게 박는 걸 봉죽이라고 해요. 이렇게 박았잖아요. 이게 봉죽이라고 해요. 일반 미싱이 아니에요. 오바로크도 아니고 실은 이렇게 잡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바늘을 꼽아 놓고 송곳을 이렇게 밀어 넣어 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쭉 박으면 됩니다. 쭉쭉쭉쭉쭉쭉 박으면은 반딱 나와서 털이 하나도 안 박는다. 그래서 나중에 털을 딱 빗어주면서 그러면 일단은 따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늘을 좀 하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지금 그렇게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박은 태가 안 나잖아요. 지금 털이 있으니까. 여기도 그렇고 밭에 처리했는데 MP 처리했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많이도 처리했면 이렇게 됐어도 그런 표시는 안 납니다. 이렇게 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박을 때는 그냥 박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거 보면 이렇게 대졌잖아요. 우라가 이렇게 우라가 여기다 대고 이렇게 박는 겁니다. 박아가지고 이렇게 박아 넘기는 거예요. 이놈을 대도 되겠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대도 박아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버리지 않았으니까. 예, 실을 이렇게 할 때면요 그냥 한번 튀겨줍니다. 이렇게 실이 놀래라고 깜짝 놀래라고 튀겨주면 실이 꼬이지 않습니다. 끼울 때는 이걸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돼요. 지금 그 앞뒤 부분에 잘라낸 부분을 손으로 손바느질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듬성듬성 했는데 저는 이제 봉조기로 이렇게 박을 거고요. 봉조기 없는 부분 없으신 분들은 이걸 좀 5mm 간격으로 촘촘한 이렇게 떠주면 이렇게 됩니다.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모르겠잖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봉조기를 뜨면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근데 봉조기 없는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좀 촘촘한 5mm 간격을 떠주면은 이렇게 깨끗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안 빗어서 그렇지 빗어놓으면은 전혀 모르겠잖아요. 표시도 안 나고 어디다 박았는지 어쨌는지 감쪽 같습니다. 털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단 박을 때는 지금 이게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으니까 여기다 테이프를 박아가지고 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이게 좀 잘라놓은 게 있거든요. 잘라놓은 게 있어서 원판이 밑으로 가게 해가지고 미싱으로 박을 거예요. 봉조기로 해도 되는데 미싱으로 박아도 되고 봉조기로 박아도 되고 쉬운 방법대로 쭉 박아가지고 박아 넘겨서 여기서 떠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봉조기로 박아왔고 아까 바늘로 이렇게 떴었잖아요. 봉조기로 쭉 박았습니다. 밑에도 봉조기로 쭉 박았고요. 보면은 거의 표시가 안 나잖아요. 빛을 딱 해놓으면은 전혀 어디가 되는지 모릅니다. 빛을 해놓으면 이쪽도 마찬가지죠. 반대편에 어두우니까 보이죠? 이렇게 지금 봉조기로 박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밑단 자른 것을 여기다가 봉조기로 이렇게 다 박았어요. 이거 봉조기 없는 사람들은 미싱으로 박아도 됩니다. 아주
가쪽으로 이게 이제 늘어나 있으니까 이것을 파카랑이 넣어주면서 UHA를 당겨주면서 이렇게 박으면은 UHA를 당겨주면 밑에 채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떠주고 나중에 빗질을 하면 됩니다. 거의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모르겠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밑단 완성하고 이제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앞판이 파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일자로 떨어지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판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앞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잘라낼 거예요. 앞판이 이로 가고 이음에가 옆으로 뒤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날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는 거죠.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대로 지금 그렸어요. 이 앞판 곡선, 뒷판 곡선. 이 곡선대로 잘라가지고 박아서 안쪽에는 이 남는 걸로, 앞 남는 걸로 해서 더블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볼륨감이 있어서 더 낫죠.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한 겹으로 하면은 볼륨감이 없어서 두 겹을 할 겁니다. 두 겹. 여기 남은 거 있죠. 이거 뜯어놓은 거 하고 이어가지고 겉쪽에는 그냥 통째로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라내겠습니다. 이 모양대로 쭉 잘라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맞게 잘라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뒷판이에요, 뒷판. 이쪽이 앞판이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잘 맞춰서 그럼 일단 옆에를 이어야 되겠죠. 뒷편을 여기를 입고 또 하나를 만들어서 박아 넘겨가지고 여기를 박으면 되겠죠. 종조기로 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거 솔질하면 되고요. 원래 이어졌던 자리에 이 자리는 여기는 제가 이었고요. 여기 보면 이은 자국 있잖아요. 제가 이은 자국은 별 표시가 안 나는데, 이쪽은 표시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싹 뒤서지면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잘 모르겠죠. 예. 똑같이 그래야 안쪽하고 겉쪽하고 되겠죠. 똑같이 잘라내겠습니다. 이 모양대로 딴 그대로 지금 박아 넘겼거든요. 너무 두꺼워서 봉조기로 박다 보니까 떠요. 그래서 미싱을 한번 이렇게 살짝 5단에다 놓고 박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안에는 본드로 해가지고 약간 접착, 양면 접착 테이프로 얇게끔 해가지고 붙여줬습니다.
까지지 말아. 까지지 말고. 그리고, 여기만 시쳐주고, 우라만 달면 되겠죠. 이제 기초 자리 잡음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핀으로 우선 눌러주는 거예요. 핀으로 눌러줘서, 먼저 떠줘야 되겠죠. 가지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부드러울 때 이게 가죽을 바로 잡았을 때 부드러울 때 작업을 하면 좋은데요. 이게 몇 년이 지나서 굳어버렸잖아요. 바늘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보기보다는 굉장히 이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대충 툭툭 잘라가지고 박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핀으로도 이렇게 찝는데도 잘 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늘로 여기를 먼저 떠줄 거예요. 떠주고 나서 우라 집어넣어서 뜨고, 위에 뜨고, 밑에 뜨면 되겠죠. 그럼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뒤집어 보면은, 10개잖아요? 이건 뒷부분이네요. 파진 쪽이 앞쪽.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입어 보면은, 고개는 이래도, 입어 보면은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입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털을 좀 빗어주고요. 그렇게 하면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시켜주고, 이걸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라를 여기다 대고 이렇게 떠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우라를 떠주면은, 그러면은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밑단 뜨고요. 핀발을 시작했고요. 할 때는 마네킹에다가 입혀가지고 이렇게 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형이 있어야지, 없으면은 나중에 항상 우라는 커야지 적으면 웁니다. 항상 유형 있게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뒷부분이고요. 여기가 앞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입었을 때는 이렇게 터들이 지겠죠? 이렇게 터들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보기보다는 굉장히 힘듭니다. 일이 많고. 마무리는 내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했고요. 주의할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이랑 문화를 바라해서 힘을 뜨기 좋게끔 바늘을 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이 문화가 생기면 안 됩니다. 이랬을 때 문화가 생기면 안 됩니다. 항상 여유있게. 손을 다 뜰 거고, 밑단도 손을 뜰 거예요. 조금 여유를 더 주고. 익었을 때 이렇게 상당히 재밌거든요. 제가 한번 뒤집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은 자리입니다. 제가 이은 자리가 아니고, 저는 이어졌던 자리예요. 제가 이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콩크리트로 바람으로 쫙 쏴가지고 펜스 앞에 겁니다. 뒤집어가지고 손바닥 집만 한번 끄십니다.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해달라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냈습니다. 라운드를 라운드 사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라운드 달아내서 이렇게 해서 입었을 때 이렇게 되겠군. 그러면 이렇게 되겠군. 할머니들 옷 같잖아요. 색깔이 60대, 70대 할머니들 옷 같은데 이것은 아주 요즘 그 젊은 아가씨들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잘 맞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은 하루 반 작업을 하는 거지. 다음에 또 어려운 작업이나 새로운 작업이 들어오면은 제가 또 작업을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